요즘 이 흔들리는 이 시장이 그 국채 금리랑 그게 올랐다 그러던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국채 금리? 간단하게 얘기해서 금리가 올라버리면 유동성이 흡수가 돼. 유동성이 흡수가 돼. 네? 말이 어렵죠. 은행이 유동성이 흡수가 된다고? 국채부터 어려워요, 국채. 나라가 우리한테 돈을 빌려가면서 너희 금리 얼마 받을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은행 예금 금리가 올라간다고 가정하라. 한 5%가 됐어. 그럼 다 은행에다 저금하죠. 네. 그럼 야, 얼마나 좋아. 힘드면 되는데. 그럼 주식에 있는 걸 빼서 은행으로 받지. 네. 5%만 돼도. 또 우리가 돈을 빌리려고 그러는데 5%, 6% 달라고 그러면 안 빌리지. 비싸서 못 빌린다. 네. 그럼 한마디로 주식시장에 있던 돈이 좀 빠져서 네. 은행이나 이런 다른 데로 갈 수 있잖아. 오. 이거를 좀 어려운 표현으로 유동성이 준다, 줄어든다. 금리가 그렇게 올라버리면 주식시장엔 악재라고 생각을 해. 그럼 괜히 왜 올린 거야? 많이 흥분돼 있네. 나라를 욕하신 거야, 나라를. 나라야, 나라. 큰일 나. 진짜 너무 심리 상태가 안 좋아. 개미분들 다 그래. 주식 시장에도 내가 뭐라 그랬지? 모든 재료에 수급이 우선한다. 그러니까 네. 수요와 공급.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돈으로 따지면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훨씬 커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잖아. 네. 그러니까 경기를 살려야 되잖아. 그쵸. 경기를 살리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돈을 찍어낼 수가 없고 돈을 어디서 빌려오는 게 바로 그 국채라는 거예요. 채권을 발행하는 물량이 늘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렇죠. 네. 내가 종민 씨가 돈이 좀 있는데 내가 돈 어려워. 그럼 종민 씨한테 아 종민 씨 나 1,000만 원만 빌려줘. 언제 갚을 거예요? 그럼 내일 바로 줄게. 그러면 서로 신뢰하는 관계면 네. 이자 안 받아도 될 거라고. 아 그래서 좀 싸게. 그러면 아, 언제 아니, 니씨 갈 줄 알고? 알았어. 김프로님. 한 방송도 많이 하는데 언제 또 할지 언제 또 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김프로님. 지금 저녁이랑 한 끼 사서 이렇게 되잖아. 에이, 근데 내가 어느 날 심각한 표정으로 나 10억만 빌려줘. 10년 있다 갚을게. 그러면 이제 자기가 내 크레딧 체크 다 해본 다음에 그러면서도 이자를 한 10%는 주셔야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많잖아. 지금 미국 정부가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왜냐면 장기로 돈을 빌리는데 그것도 엄청 많이 빌리는 거야. 평상시 같으면 되게 싼 이자로 빌려줬을 거 아니야. 근데 10년짜리, 20년짜리를 그렇죠. 빌리고 금액이 엄청 난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 정부라도 이자 좀 주셔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된 거란 말이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금리가 올랐어요. 근데 떡락한 주식은 성장주예요. 오른 주식은 뭐냐면 아 성장성은 없는데 내재 가치가 많고 경기에 관련된 주식. 안전한. 그러니까 테슬라는 왜 금리가 오를 때 빠져버릴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다 투자를 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테슬라를 지금 사는 거는 지금 테슬라가 돈을 엄청 벌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지. 네, 미래에. 10년, 20년 있으면 테슬라가 돈 엄청 벌 거다. 이 기대로 테슬라를 산 건데 아 테슬라가 10년 있다가 100억 번다. 그러면 이 100억은 다 100억으로 인식할 수 있겠지. 지금 금리가 없으면. 네. 근데 만약 지금 금리가 10%면은 야 10년 동안 테슬라가 이자 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10년 있다 들어올 100억의 가치가 훨씬 떨어지죠. 그래서 금리가 오를 때는 꿈을 향해서 가는 이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거예요. 대신 소수가 대신 이해가 되지. 대신 성장성은 없어. 근데 내가 자산이 많아. 자산이 있다. 근데 금리가 높아? 아 그럼 여기 있는 자산을 은행에 맡기거나 투자를 하면 이자가 들어오겠네. 이런 종목은 오히려 올라버리는 거야. 그럼 네. 미국에서 지금 금리를 올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계속 떨어질 거 아닌가요? 우리가 주가를 모르듯이 그것도 모르거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쓰기 시작하죠. 쓰지.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뭐 보복 소비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백화점. 여기 더 현대라고 생겼어요. 두 번 가서 안 먹으러 갔다 두 번 다 밥 못 먹고 나. 줄서? 안 먹으러 갔다 두 번 다 밥 못 먹고 나. 더 현대. 야. 박태! 박태 맞는 거야! 어? 이런 학생이 잘 되는 거야! 방송이 늘어야 돼요! 야, 더현대! 야, 55세야! 55세야! 내가 공중 파고 나갔다! 더현대잖아요! 형님은 더현대잖아요, 지금 이 와중에도!